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모든 발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존경년에 예산 지원을 받느냐 받았냐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료급 식이라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버이라고 하면은 지원을 못 받을까봐 저희들이 배달복지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정경련으로서는 배달복지재단 지원금 일부가 어버이연합 운영비로 사용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배달복지재단을 재단을 통해서 정말 그 예산을 받아갖고 무료급식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 어버이연합이 1억 2천만 원 지원받은 것 같고 무료급식을 어르신들 식사 비용을 받은 것 같고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많은 사냥을 하셨습니다. 세월을 하면서 갑자기 인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 무료로 해줬습니다. 봉사한다고 같이 협조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한 달 정도 돼갖고 우리가 바쁠 때부터 인원동원을 하려면은 그저 차비락도 경비락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2만원씩 타고 했는데 진보단체 일단 줍니다. 어버이연합만 주는 게 아니고 보수단체만 주는 게 아니고 진보단체도 일단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든 보수든 집회는 다 일당입니다. 보수 2만원입니다. 진보 5만원입니다. 교회 2만원입니다. 청와대 근무하는 허현준 국장이 어버이연합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걸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요? 우리는 지시 안 받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도 지시 안 받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이게 어버이연합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저희 어버이연합 그렇게 나쁜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단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 어버이연합 질문만 하죠. 잠깐요. 이게 너무 질문이 많을 텐데 강원도입니다. 배대를 통해서 1억 2천 주식 용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배대 통해서 지원을 목표적으로 받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인정하신 1억 2천 외에 또 다른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지 일단 1억 2천 주시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JTBC는 까놓고 해서 질문 자체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다달이 일정액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거기도 얘기 드릴게요. 자, 저희는 돈이 없는 단체입니다. 지금 제가 공개 안 드렸죠? 제가 얼마 있는지. 그죠? 지금 JTBC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거기 집회 나갑니다. 가서 지금 강신우 기자가 얘기한 그 언론에 공개한 내용들 다 허위, 거짓, 그리고 한쪽의 말만 치우쳐서 들었던 내용, 그것 때문에 저희는 JTBC에 월요일부터 가서 저희는 집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집회를 시작할 것이고, 거기서 한번 싸워보자고요.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배대 통해서 정경련에 그걸 지원 받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배대니까 신청하고 무료급식 얘기했잖아요. 그 협조하는 단체 협조하는 기자들에게 저희는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자꾸 질문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끝마치시고요.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질문이 왜곡되고 제대로 진정성 있는 보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질문을 거절합니다. 그 내용을 다 당신한테 기록하셨잖아. 아니 그럼 기자 왜 모았어요 지금? 길에서 그냥 혼자 읽고 말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기 기자회견이야 이게? 기자회견이라고 불렀으면 질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야 이게? 아니 저희가 질문 10개 정할 테니까 그 사무총장 질문 받으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떳떳한데 왜 질문을 못 받아요 지금? 저희가 아니 기자들끼리 질문을 정리해서 그럼 드릴 테니까 와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요 지금? 내려가시라고요. 총장님 질문만 받으시죠. 수사의 장군님. 보고식 깐다고 이제 보고식단 이제 많이 하시고 취재 하시고 가라. 예.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모든 발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정경련의 예산 지원을 받았냐.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대법식이라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버이라고 하면은 지원을 못 받을까봐 저희들이 배달복지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정경련으로서는 배달복지재단 지원금 일부가 어버이연합 운영비로 사용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배달복지재단을 재단을 통해서 정말 그 예산을 받아갖고 집회는 다 일당입니다. 보수 2만원입니다. 진보 5만원입니다. 교회 2만원입니다. 청와대 근무하는 허현준 국장이 어버이연합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걸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요? 우리는 지시 안 받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도 지시 안 받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이게 어버이연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저희 어버이연합 그렇게 나쁜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단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 어버이연합 질문 받아주세요. 잠깐요. 이게 너무 질문이 많을 텐데 우리 음식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 어버이연합이 1억 2천만 원 지원받은 것 같고 무료급식을 어르신들 식사 비용을 받은 것 같고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많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세월을 하면서 갑자기 인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 무료로 해줬습니다. 봉사한다고 같이 협조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한 달 정도 돼갖고 우리가 바쁠 때부터 인원동원을 하려면은 그저 차비락도 경비락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2만원씩 타고 했는데 진보단체
일단 줍니다. 어버이만 주는 게 아니고 보수단체만 주는 게 아니고 진보단체도 일단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든 보수든 오늘부터 가서 저희는 집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집회를 시작할 것이고 거기서 한번 싸워보자고요.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대대 통해서 정경련의 그걸 지원 받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대대리가 신청하는지 그 협조하는 단체 저 협조하는 기자들에게 저희는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자꾸 질문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끝마치시고요.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그 여기서 질문이 왜곡되고 제대로 진정성 있는 보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질문을 거절합니다. 네, 민석형. KTV에서 주최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예상하셨고요. 대표님, 비전코리아. 대표님, 비전코리아 지원금 준비하신 기간이니까 뭐예요? 대표님, 상신하세요. 안녕하세요. KTV 장관들입니다. 배대를 통해서 이런 2000 급식용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대대 TV 지원을 원폐적으로 받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인상하신 이런 2000회에 소재하는 추가로 들어오는지 일단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JTBC는 까놓고 해서 질문 자체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다달이 일정액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거기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저희는 돈이 없는 단체입니다. 지금 제가 공개 안 되었죠? 제가 얼마 있는지. 그죠? 지금 JTBC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거기 집회 나갑니다. 가서 지금 강신우 기자가 얘기한 그 언론에 공개한 내용들 다 허위, 거짓, 그리고 한쪽의 말만 치우쳐서 들었던 내용, 그것 때문에 저희는 JTBC에